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회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김금순 선생님이 하신 작품인데요. 지금 아주 예쁜 색깔로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자, 선생님 이거가 네. 보니까 너무 이뻐요. 네, 이쁜 것만이 아니고 향도 너무 좋아요. 선생님 향 한번 맡아보실래요? 예, 제가 뭔가 한번 볼게요. 제가 저기 쌈밥집에 가면 당귀순을 주는데 당귀순을 하나 딱 넣으면 참 그게 맛있어요. 당귀꽃이 붉은 붉고 당귀가 저도 당귀를 처음 봤어요. 근데 주방 문을 열고 나가면 크게 뭐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당귀래요. 그래서 어머 그래요? 그럼 당귀 향이 되게 좋은데 줄기하고 잎하고 식초 한번 담아보세요. 그러니까 당장 담죠. 그리고 저 갔다 온 그날 담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당귀향이 꽃은 꽃대로 순은 순대로 해가지고 담으셔가지고 당귀순도 하셨나요? 했는데. 당귀순도 가져오셨나요? 초석잠이고 이거는 이건 딸기네요. 이게 당귀대예요. 이거는 대잎 꽃. 여러분 보시죠. 요거는 당귀 꽃이고요. 요거는 당귀 순이고요. 순과 대를. 얘들이 요렇게 작은데요. 요걸 어떻게 꽃 피울까요? 당귀 순도. 이것도 너무 향이 좋아요. 당귀 순도 제가 굉장히 좋은 향이 많아서 참 좋아하는데. 근데 꽃향하고 다르죠? 당귀 꽃향하고 달라요. 이거는 제가 익히 많이 맡아본 향이에요. 향이고 얘는 조금 더 색다른 그런 향이 들어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한 게 이런 거였었어요. 꽃과 대가 뿌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요렇게 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멋진 작품. 나중에 이제 당귀로도 해야죠. 이분도 그러면은 그 부엌 앞에 있는 마당에 있는 걸로 가지고 식초를 선생님 가리켜서 이렇게 잘하시는 아니에요. 이분은요 원래 잘하신 분인데 원래 누룩으로 식초를 담아 놓으셨는데 이제 누룩 안 하시고 누룩으로도 하시지만 이제 이 맛을 유인균으로 그리고 보니까 몸이 좋아지셔가지고 몸이 좋아지셨어요. 병원에서 척추 협착증 수술하라고 하신 분인데 저의 저기 식초 강의를 듣고 싶어서 첫 강의가 괜찮으면 듣고 이제 아니면 수술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첫 강의 시간에 제가 식초 음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기 집에 식초가 많으니까 그거 드시고 수술 안 하시고도 열심히 일하시고 행복하게 사신다고 늘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게 협착이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잘 되니까 응집돼 있는 노폐물 때문에 그런데 노폐물이고. 식초를 먹으니까 노폐물이 빠져나가서 행복하시겠다. 전번에 선생님하고 있을 때 전화하신 분이에요. 아 그러셨어요? 꼭 집에 들려달라고 저 몰랐죠. 그런 분이 지금 작품을 또 초석잠 초석잠 저 그때 초석잠 주신다고 해놓고 도로 가져가셨잖아요. 잊어버리고 도로 가져갔어요. 이분이 주신 거예요. 초석잠으로 저는 장아찌 해가지고 아삭아삭 너무 맛있죠. 그때 초석잠 주신다고 식초 해봐야지 그랬는데 도로 들고 가시는 바람에 제가 못했고요. 대신 요래 초석잠을 가지고 식초를 만드셨는데 제가 맛을 한번 보세요. 향을 커피 사이즈로. 맛있는 향이에요. 솜씨가 좋으신 분이에요. 뭐든지. 사실 지가 가진 기미가 있어요. 맛과 기운과 향 이런 게 다 있는데 어떤 거는 이게 뭘까 이런데 그걸 생각하고 딱 보면은요.
그게 또렷이 나타나요. 이 초석잠이 정말 예, 네. 고기가 이게 보기가 초석잠 보면은 네. 애벌레 같이 생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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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런데 처음엔 정말 징그럽다 이랬는데 나중에 그게 특히 이제 그 뭡니까 수분이 많으니까 네.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 네, 정말 좋아요. 예예. 예, 예. 근데 이렇게 예, 예쁜 이 아주 멋진 색으로 갈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라도 흐트게 보지 마시고 그쵸? 네, 전부 예, 식초 담아서 발효해서 드시면 네.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시고 예, 예, 우리가 예, 예. 100세 부르짖지 않아도 저절로 예, 100세, 예. 200세까지 예, 식초 예. 만나시면 여러분 젊어지십니다. 네.